안녕하세요. 3-7페이지 동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시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좀 어색한 사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설날 뭐 집안 어른들 만나시면 대화하기도 어색하고 그러시겠지만 오히려 그 어색함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게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도 어릴 때 그게 참 힘들었지만 나중에 살면서 느껴지는 건 아, 이게 진짜 필요한 공부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근본은 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오히려 거꾸로 좀더 어릴 때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게 곧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동력 마지막 부분입니다. The convert power to horsepower divided power by the appropriate conversion based on the unit being used. 동력을 마력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동력을 사용하는 단위로 적절하게 변환 값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나눠야 그 적절한 가격, 아니죠. 단위가 변환된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제, What power would be needed? 어느 정도의 동력이 필요하느냐? 이거죠. And also horsepower to raise the GE90 turbo fan engine into position it is installed in on a Boeing 777-300 airplane. 자, GE90 turbo fan 엔진을 보잉 777 300 항공기에 장착하기 위해 들어 올려야 한다면 필요한 동력 혹은 마력은 얼마냐? 자, The engine weighs 19,000 pounds and it must be lifted 4 feet in 2 minutes. 이때 엔진의 무게는 19,000 파운드고 2분 안에 4피트 높이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산식이 나오겠죠. Power equal force 곱하기 distance를 하고 time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고 구해진 값은 38,000 foot-pound per minute이다. 어렵지 않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horsepower는 이거를 다시 이렇게 33,000 foot-pound로 나눠야 되죠. 1마력이 33,000 foot-pound니까 이거 38,000 foot-pound per minute이 몇 마력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33,000으로 나눠서 1.15마력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hoist that will be used to raise this engine into position will need to be powered by the electric motor because the average person will not be able to generate 1.15 horsepower in their arms for the necessary 2 minutes. 길죠. 엔진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호이스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호이스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호이스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런 거죠.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기계 장치인데 요 위에 요 모터입니다. 모터. 모터로 요거를 돌려서 기어를 이용해서 요걸 돌리게 되면 이 풀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이런 장치다. 여기 모터가 들어가죠. 이 모터의 힘으로 이걸 돌리게 되고, 얼마나 큰 모터를 쓰느냐에 따라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호이스트라는 기계 자체가 뭐 종류는 많아요. 뭐 생긴 형태도 많고. 근데 위에서 뭔가 끌어올리는 형태의 기계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엘리베이터도 일종의 호이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호이스트라는 단어가 뭔가를 띄울 때 위에서 잡아서 들어 올린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호이스트를 검색하면 다 그런 종류의 장비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장비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실제로 이렇게 엔진 들어 올리는 그림도 나오죠.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많고, 뭐 크기에 따라서 어떤 차나 혹은 뭐 비행기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호이스트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호이스트에 대한 설명을 했고, 엔진을 들어 올릴 때죠. This 엔진을 적절한 위치, 포지션에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호이스트는 electric motor, 전기 모터에 의한 powered, 즉 전동식 모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Because average person, 보통의 사람, 인간이 2분 안에 1.15 마력의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엔진을 2분 만에 4피트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기 모터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아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던 그런 호이스트라는 장비를 쓰게 되면 이게 기계적 이득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인간의 힘이 아니라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그래서 좀더큰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